해남의 한 펜션. 부부로 보이는 이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워갑니다. 이들은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도시민들입니다. 경기도 고양과 파주, 경남 밀양까지 다양한 곳에서 모였습니다. 해남군이 예비 귀농귀촌인들과의 현장 소통에 나섰습니다. 안정적인 귀농귀촌을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준비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들을 직접 듣기 위해서입니다. 참석한 예비 귀농귀촌인들도 정책 건의는 물론 어려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집 문제. 제일 먼저 찾는 곳이 인터넷 쪽이니까요. 인터넷 거쳐서 그다음 농업진흥청, 귀농귀촌센터 다 통해가지고 하는데 말씀 다 하신 대로 해남 쪽은 없어요, 솔직히. 귀농한다 해서 지금 현재 있는 이 농민들하고 경쟁력도 무지하게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당장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너무나 어려운데 그래서 차라리 귀촌을 유도를 해서 귀농화시키는 그런 정책이 더 낫지 않을까요? 먼저 해남에 들어와 자리 잡은 선배 귀농인들도 그동안 어려웠던 부분은 물론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 털어놨습니다. 수입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뭐 1월 달인가 그 신청이 네. 딱 끊어져요. 그러면은 집 수리할 때는 당장 필요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내년에 또 기다릴 수도 없고 신축성 있게 꼭 1월, 2월 정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예산이 이제 허락하는 한에서 그때그때. 해남 지역은 지난 2013년 이후부터 매년 2천 명 가까이 귀농귀촌하고 있습니다. 농사의 기초가 되는 토지가 많아 귀농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는 귀농귀촌 희망센터를 열고 관련 정보 제공과 맞춤형 종합 상담, 영농체험 프로그램과 지원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남군은 매년 들어오는 2천여 명의 귀농귀촌인 외에도 도시민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현장 소통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좀 많이 지금 바뀌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부와 이런 부분들 안 된 것들은 그때그때 좀 또 이렇게 보완을 해 나가려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이런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귀농귀촌 1번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발벗고 나선 해남군. 이번 현장 소통이 해남의 귀농귀촌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송유창입니다.